하루도 모자랄 듯한 수직갱 발파 현장.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남들은 퇴근할 시간, 이곳은 난만큼 치열한 시간이 계속된다. 이 뭐예요? 끊는 건? 아, 이거요? 이 지보거리라 그래요. 지보거리. 지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지탱을 해주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거예요. 지보를 이 벽면을 쏟아지지 않게끔 보강하는 작업. 낮 동안 발파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밤에는 발파 후에 약해진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발파를 하게 되면 폭파되지 않은 암석도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 터널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철골 구조물을 댄다. 무게 30kg에 달하는 육중한 철골은 다루기도 험난하다. 게다가 어느 한 공정에 장시간 공백을 줄 수 없는 터널 공사의 특성상 깊은 밤의 작업은 불가피하다. 밤 9시. 육중한 기계음이 산의 장막을 깨운다. 콘크리트와 철근을 섞어 숏크리트를 만들고 있다. 숏크리트는 발파 후 표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 숏크리트의 분사 압력은 500kPa, 고압 세척기의 3배에 달하는 힘이다. 숏크리트를 뒤집어 쓴 작업자. 워낙 고압으로 분사되다 보니 그 어디에도 안전할 수 없다. 다급한 마음에 제작진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모래가 튀고 눈 같은 데 맞으면 숙명된다고. 바람이 세면, 바람이 엄청나게 세면 사람도 막 나죠. 그래서 악수하면 안 된다고. 악수. 생명과도 직결된 일.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작업이니만큼 이들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문가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일. 일반인은 가까이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 터널 공사 현장이다. 3시간 동안의 사투. 쇼크리트는 점점 굳어간다. 다른 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 이들은 단잠을 자는 대신 식사를 한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밤낮이 따로 없는 이들. 저녁 7시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출출해질 때가 됐다. 지금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 밤새도록 일하려면 지금 밥을 먹어둬야 돼요. 배고프니까. 우리는 이게 점심이라. 밤에 나왔으니까는 저녁 먹고 나오는 게 저녁이 아침이고. 이게 점심이고 아침에 가서 먹는 게 저녁이라. 그저 이들에겐 밥을 넘기는 일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꿈은 밤이 아니라 낮에도 꿀 수 있다.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 여자들이 많아. 아침 6시. 많이 힘드시다. 힘이 안 들지. 가자를 짜서 가는 그래도 뭐 그냥 오라 그러면 일 안 하면 누가 돈 줘. 가다 자라지 이제 맨날. 처자식이 있으니까 먹고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도둑질도 할 수 없고. 아니 그래도 또 뭐 이렇게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게 이제 또 일이 있다는 게 또 즐겁죠. 그래도 가족을 위한 일이니 이 외로움도 참을만하다. 다음날 아침 7시. 주간조의 작업이 시작됐다. 버럭 처리를 위해
수직구로 내려가는 장비. 그런데 소리가 심상치 않다. 왜 이래? 처음 있는 일에 모두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와이어 올라가고 와이어가 저거였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결국 허공에 매달린 채 장비가 멈춰섰다. 위협적인 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위기의 수직갱 공사 현장. 덜컹거리는 기계 안에는 작업자가 탑승해 있다.